곡선만 좀 신경 써요. 곡선 내 얘기 안 해줄 거 이제. 알겠습니다. 그럼 저차 곡선 빠져 나가고 나서. 네, 곡선 나. 그러면 이제 안 만나니까. 저 친구가 지금 8, 9, 10인데 점수가 안 나와 지금. 원래 나한테 지금 들어왔는데 본인 먼저 잡아주고 내가 저 친구 가르치려고. 날 잘 만난 거야. 내가 합격되게 해줄게. 네, 알겠습니다. 응. 곡선 다 밟고 다니네 저거. 아유. 땀나죠? 원래 땀나면서 해야 돼. 그래 합격해. 너무 긴장하지. 응. 합격 나오겠다 이제. 자, 자취카 패키고 이번엔 합격을 목표로 갑시다. 출발하십시오. 혼자 해요. 배운 대로 하면 돼요. 자신감 있게 해요. 잘했어. 맞아. 아니야, 앞으로 가. 아까 불 들어왔어, 두 개 다. 응, 두 개 다 들어왔어, 불 봐봐. 더 가봐봐. 들어왔잖아. 어, 기다려. 확인되었습니다. 어. 그런 실수하면 안 돼요? 응. 불 두 개 다 들어왔는데. 계속 가면 어떡해. 여기서 엑셀 안 밟아도 돼요. 정말. 곡선에서 잘 진입해야 돼. 진입만 잘하면 어렵지 않아. 다 돌려야 돼. 그렇지. 반대로 풀면 안 돼. 아, 풀면 안 돼. 봐봐. 연습 걸리려고 하잖아. 그죠? 네. 봐봐. 걸린단 말이야. 잘못하면 줘봐. 그죠? 오히려 감았어야지. 탈선 5점 감점입니다. 자, 어떻게 돼? 멀어졌잖아. 멀어지면 어떻게 하랬어요? 핸들이 멀어졌잖아. 바퀴가 멀어졌잖아. 응. 헷갈리지 마. 네. 응. 반대로 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알겠죠? 네. 이런 실수 하면 안 돼. 아까 감았어야 되는데 오히려 풀어버렸어. 좀 조금만 초집중하여. 네. 좀 늦어도 괜찮으니까 집중해서 해요. 가로등 지나면 어딜 봐야 돼요? 그렇죠. 8선 5점 감점입니다. 집중해요, 집중.
멀어지면 어떻게 하라고? 감는 게 아니라, 속도를 줄여. 속도를 줄이면 돼. 속도 빠르니까 그런 거예요. 여기 10점 까먹으면 안 돼요. 자, 시간 단축하세요. 웬만하면 통과할 수 있도록 밟아요. 쭉 밟아, 쭉. 통과해야 돼. 더 밟아. 못해, 정지. 그래서 더 밟으라. 아까 곡선 나오면서 밟았으면 통과할 수 있었다고, 그죠? 네. 그래서 머뭇거려 버려. 그래도 시간 단축 많이 했죠, 그죠? 네. 시간은 충분해 지금. 두 번째 돌발 조심하시고. 자, 방금 구간 일탈 실격 나왔죠? 네. 왜 실격 나온지 알아요, 혹시? 아까 밖에 넘어갔어요. 아까 저쪽에서 돌 때, 본이 풀었지, 핸들. 네. 뒤에 연속 걸린다고. 네. 그때 오른쪽 앞바퀴 중앙선 넘어왔어. 내가 그래서 뒷바퀴 잘 보고 꺾으라 했죠. 네. 근데 너무 크게 돌면서 뒷바퀴를 빨리 돌리니까 걸릴 것 같으니까 본이 반대로 풀어버렸다고. 풀면서 중앙선 넘어가 버렸다고. 응? 이 봐봐, 지금 앞바퀴 넘어왔죠, 중앙선을. 이 중앙선 넘으면 안 돼. 다시 출발 위치로 가세요. 다큐 나올 수 있는데, 응? 다큐에서 나올 수 있는데 좀 신경 써야 돼. 깜빡이 끄세요. 본인이 다큐 나올 수 있는데 너무 크게 둔다고. 뒷바퀴를 봐, 뒷바퀴를. 뒷바퀴를 봐, 뒷바퀴를. 뒷바퀴를 안 보고 엑셀 막 밟지만 그렇게 밟지 말고 부드럽게 밟을 수 있잖아. 아까 내가 도는 거 봤죠? 어? 오른쪽 앞바퀴 절대 중앙선 넘어오면 안 돼. 구간이 틀다 버린다고. 알겠어요? 네. 엑셀 부드럽게 밟고. 자, 좌측 깜빡이 켜고. 크게 돌면 실격돼요. 자신감 있게. 깜빡이 꺼지지 말고 켜세요, 깜빡이. 곡선 좀 더 잘하고, 곡선은 아까 그렇게 탈선 나면 안 돼요.
걔는 놓고 하세요. 기어 잡고 핸들 돌리면 느려요. 다시 앞으로 가세요. 됐죠? 확인되었습니다. 자, 곡선 진입 잘 해봐요. 앞에 핸들 위랑, 12시 부분 위랑, 연석이랑 맞닿으면 돌리기 시작해야 돼. 예. 맞죠. 가면서 천천히 자연스럽게 확 돌리는 게 아니라. 그렇죠. 알겠죠? 다 돌렸어, 핸들? 네. 덜 돌렸잖아. 가면 돼. 그 연석은 안 올라가니까. 자, 지금도 약간 늦었죠, 그죠? 핸들이 자꾸 늦어. 이 핸들 늦는 걸 좀 고쳐야 돼요. 왜 늦는지 판단을 하세요. 벌어지잖아. 벌어지면 어떻게 하라 그랬죠? 벌어지면 풀으라 그랬지. 헷갈리지 마세요. 벌어지면 풀으라 그랬어요. 넘어갈 때는 감는 거고, 넘어갈 때는 더 꺾는 거예요. 그래서 벌어지게 하는 거예요. 원리를 잘 이해하면 쉬워요. 벌어지잖아. 벌어지면. 벌어지는데 안 푸니까 계속 넘어가는 거야. 8선 5점 감점입니다. 곡선이 이렇게 안 돼서 어떻게 오. 넘어가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 감아야지. 자, 왼쪽 보세요, 이제. 머릿속에 딱딱 나와야 돼. 벌어지면 풀고, 넘어가면 감고, 이게 팍팍 나와야 돼, 머릿속에서. 8선 5점 감점입니다. 봐봐, 넘어가는데 안 감잖아, 핸들은. 감아줘야 되는데. 늦단 말이야. 여기서 2점을 까먹어, 튀어. 오늘 집에 가면 이미지 트레이닝 좀 하세요, 곡선. 네, 알겠습니다. 앞바퀴 중앙선 넘어가면 안 됩니다. 다 돌려 빨리 다 돌려. 앞바퀴 넘어가면 안 돼. 다 돌려요. 발을 보면 앞꿈치가 말려 들어갔어요.
아, 빨리 끄시고. 시간은 충분하니까 완벽하게 해서 합격해보세요. 80점이에요 지금. 딴 거 실수 많아 합격해요. 조금만 더 빨리 들어갑시다. 여기 시간 모자랄 수 있으니까. 이 악물고 핸들 돌려요. 네. 여기 압박 돌릴 수 있어요. 각도 안 나오니까 보면서. 스톱. 풀고 빨리. 조금 빼세요. 한 5. 네, 오케이 됐어. 자, 왼쪽 뒷바퀴 보고. 조금만 더 빨리. 풀어야 돼요. 풀어 풀어. 11점 만들어. 뒷발 걸려. 뒷발 걸려. 풀어. 뒷발 걸린다니까. 마지막 뒤에 서 있잖아. 합격될 수 있었는데. 오로지 뒷바퀴 걸려요 항상. 저기 생각하고 가셔야 돼. 아쉽다 합격인데. 괜찮아. 끝까지 해요. 복선에서 너무 감점 많이 먹었어. 집중해요. 한 바퀴 반이에요. 굴절은 그렇게 하면 돼요. 방금 빨리 잘했어요 굴절. 그래도 많이 업그레이드 됐다. 이제 8, 9, 10, 3시간 남았죠? 네. 오케이 합격 나오겠다. 곡선만 잘하면. 굴절 마지막에 뒷바퀴 조심하고, 방향전환도 마지막 뒷바퀴 조심하고, 곡선 조금만 잘하고 그러면 뭐 합격 무난하게 나와요. 걸릴 것 같으면 잘 풀어요. 오른쪽 뒷바퀴 걸려요? 네. 그러면 풀어. 핸들을 풀어.
풀어. 좀 가면서 가면서 꺾으면 돼. 헬성 5점 감점입니다. 에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헬성 5점 감점입니다. 자, 스탑.